각박한 세상 속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는 등신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만 목숨이 오가는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인데요.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할 정도로 심약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절염소입니다. 너무 놀랐거나 충격이 강하면 기절을 하고 의식이 끊어집니다. 턱주가리에 강력한 타격이 가해져도 기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염소들은 조금만 놀라도 몸이 굳어버려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등신 같은 염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염소들은 그저 놀라자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든 품종인데 선천적으로 근육이 경직되는 유전적 질환을 갖게 된 품종입니다. 5초에서 20초 정도 경직된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옆에서 우산을 피더라도 기절을 해버립니다. 마이아토닉이라는 유전자의 영향으로 놀라면 근육이 경직되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도 너무 놀라면 오금이 풀리거나 회음부가 저릿하며 단무지꿈을 질질 셀 때가 있는데 이 염소들에겐 일상입니다. 기절 염소들을 놀리고 재밌어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조금 불쌍하기도 합니다. 단체로 굳어버려 쓰러지는 염소들을 보고 있으면 유전적인 문제로 보이는 모습이기에 재밌기만 하지는 않은데요. 기절 염소를 통해 근긴장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증상과 유사하게 연구 대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또 농장에서는 늑대와 같은 짐승들이 나타나면 놀라 굳어져 바닥에 널브러지기에 이 염소를 잡아먹는 동안 다른 가축들은 도망을 가는 방식으로 다른 가축들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런 염소들을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기절염소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염소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며 각종 문화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염소와 요가를 하기도 하니 기절염소의 귀염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듯 합니다. 그곳에서 누가 재채기라도 하면 단체로 뻗어버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북부 짧은 꼬리 따쥐입니다. 이 동물은 아주 잘 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길이 12cm 정도에 몸무게는 18에서 30g 정도인 동물로 작은 체구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이지만 대사율이 상당히 높아서 심장은 분당 900회 이상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보다 12배 가까이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지녔습니다. 굴을 파며 곤충 같은 먹이를 사냥하는데 이 행동을 하루 종일 해야 살 수 있는 극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흥분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영화의 내용과도 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체구이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분해되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3배에 육박하는 먹이를 섭취해야 하는데 열량이 높은 육식을 하는 따쥐는 잠도 못 자고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천적의 눈을 피하면 사냥을 완수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세상살이가 걱정이 되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할지 의문인데요. 따쥐에게는 사양샘이 존재하는데 강력한 악취를 뿜어 천적의 접근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화한 시력은 음파탐지로 보완을 했는데 어두운 밤에도 먹이를 찾기 쉬워 시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감지 수단입니다. 그렇게 먹이를 감지하게 되면 독을 지닌 몇 안 되는 포유류답게 독을 주입하는데 몸이 마비되어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다 저무는 따쥐들은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요. 공복상태 3시간이 넘으면 죽는 몸이라니 참 죽기보다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위트위트한 삶을 사는 따쥐입니다. 세 번째, 레밍입니다. 레밍은 정말 등신같이 죽는다는 말이 잘 맞는 동물입니다. 북유럽에 사는 설치류의 일종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습성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이 레밍의 집단 투신인데 이 죽음을 두고 많은 추측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중 개체 증가에 의한 먹이 부족 현상으로 다 함께 냅다 뛰어내린다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을 레밍 효과라고 부르는데 개인으로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도 집단 속에 있으면 군중 심리를 못 이기고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레밍 효과라 부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인 듯한데요. 앞서가는 개체를 따라가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떼죽음에 이르는 레밍을 보고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들이 몇 년마다 수천 마리의 수가 바닷가 절벽에 떨어지는 이유는 늙은 지돌이 후손을 위해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독한 근시를 지닌 동물이기에 먹이를 찾아 집단 이동을 하다가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강으로 알고 뛰어내리는 것인데요. 선두를 따라 다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떼거리로 이동을 하는 본능이 있어 한 마리가 선두로 앞장서면 막연하게 따라가다 직선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인 탓에 멈추지 못하고 뒤에 따라오는 개체들에게 밀려 다같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아주 등신 같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눈이 좋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떨어져 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인 듯한데요.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러나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레밍의 집단 투신의 원인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후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눈이 좋지 않아 또는 밀집하여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한 등신 같은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